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121편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일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요즘과 같은 여행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생명도 내놓아야 될 만큼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결단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순례의 여행입니다. 나그네죠,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님을 부릅니다. 그 부르는 주님은 제게 있어서 주는 의미는 오늘 하루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어떤 날은 좀 힘들고 마음에 부담되는 그런 하루도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제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례자가 얻는 매일매일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죠. 이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주제인데, 그 8절의 짧은 절인데 6번이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에 다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을 모든 재난에서 지키실까? 그렇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재난구호팀이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난 9월 29일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 재난이 현장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만큼 지금 난감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했던 그 헌금으로 재난구호팀이 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지진과 이번 쓰나미로 일어난 재난 중에 아주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 탁 뜨이는 그런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진이 막 일어나는 순간에 그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탑승객이랑 다 사는 거죠. 근데 그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조종사가 이 팔루 공항에서 바틱 항공의 마펠라라는 기장이 모는 비행기가 예정보다도 3분 일찍 이륙을 한 바람에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되어질 일을.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두려웠다는.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도 내내 찬송을 계속 부르고 불렀답니다. 옆에 부조종사가 무슬림인데, 아유, 찬양 CD 하나 내시죠.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계속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루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계속 마음에 빨리 이륙하라, 빨리 이륙하라는 그런 다그치는 마음을 가지고 관제탑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정 일정보다 조금 빨리 이륙할 수 없느냐. 비행 스케줄이 이미 다 공항에 있으니 쉽지 않다고 하지만 계속 요청을 하니까 3분 일찍 이륙할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급히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을 했는데 막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에 기체가 막 요동을 하더래.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때 만약에 이륙하지 못했다면, 3분 정도 그 활주로에 그냥 있었다면 지진으로 그 활주로가 다 종이 휘말리듯이 휘말려 버렸으니 아마 큰 재앙을 겪었을 것입니다. 관제탑에다가 이륙하고 난 다음에 교신을 했는데 교신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 관제사가 지진으로 관제탑이 무너져서 죽은 거죠. 자, 이런 간증들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셨다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뭘 지켜주시기는 뭘 지켜주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뭐 이런 어려움도 겪고 저런 일로 인해서 갑자기 사고로 죽는 일도 많던데 뭐 하면서 그런 사례를 들자면 또 거기도 한도 없이 많습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일을 만날 때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떠나게 되는 일들도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정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지키기는 뭘 지키셔 하는가? 두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한 겁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때, 재난이 너무나 많은 때, 그것도 순례여행을 가야 되는 그때 그는 오직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2절에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거죠.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믿음의 결단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지키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어느 남자분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수술을 받아야 될 처지라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사인을 해달라고 용지를 가지고 왔더래요. 보니까 보호자 서약서입니다. 수술 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보호자 암호암호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내가 아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몰랐고 남편이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보호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냐. 그 보호자 암흑이라는 그 거기에 이름을 쓰고 사인하는 것 그렇게 눈물이 복받치더라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고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실 거야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한밤중인데.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별들을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봐라. 그러면서 내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낙심해 있는, 자식이 없다는 것, 지금 내게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모세에게 가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지라도 그게 훨씬 더 낫겠다.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여러분,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재난이 많고 사고도 많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 장군만 바라보고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싸울 그런 어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사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거인과 함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유종욱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에 보면 대진표 바꾸기라는 책이 글이 나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종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종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이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정말 정말 멋있는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대진표 바꾸기. 나와 세상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이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대진표 바꾸는 일이 뭐냐 하면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확신이 되면 대진표가 바꿔집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들어도 대진표는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나와 세상이 싸우게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내 이름이 대진표 바꾸기도 안 되는 거죠. 평상시에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있는 사람이어야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큰 일에만 관여하시지 아주 일상적인 일들은 다 우리에게 맡기셨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해석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에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어떤 재난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겪는 사람 많던데 물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로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건 뭐죠? 그 어떤 재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어떤 재난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8절에 주님께서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그런데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입니까? 개역 성경에 의하면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라. 8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 확실합니까?
뭘 보고 압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내게 성취되었다고 내가 확신하는 이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니까.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당 양같이 여김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순교하고 못 박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니. 아니, 그런 형편 속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38절 39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는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처지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나가는 순교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을 거다. 이런 고백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오셨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나 죽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낙심스러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그냥 무너져버리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런 일을 겪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이 너무 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직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져 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그냥 밖에 버려져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 안에 거합니다. 시편 기자와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예루살렘 산에 있는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의 심령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떠납니다. 한번 인도네시아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러 선교팀과 함께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떠날 때만 해도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넘쳤어요. 인도네시아지만 그곳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마을의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건 그 담임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시냐 그랬더니 봉헌 예배 때 그 마을의 무슬림들이 다 봉헌 예배 때 오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교회 봉헌 예배 때 왜 무슬림들이 다 오기로 했냐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 예배당 건축 과정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슬림 과격 단체들이 예배당 허물고 불태우겠다고 협박이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시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더니 예배당을
건축해 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묻더래요, 자꾸. 당신들 정말 가난한 사람 10명, 그 마을에 제일 가난한 사람 1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큰 예배당을 짓느냐. 전도사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보내주어서 짓는다고 하면 그 무슬림들인 그 사람들이 성전 못 짓게 하고 해방하고 할까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진짜냐고 묻더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예배당을 짓겠냐. 그래서 예배당 건축 현장에 나와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이 다 지어지니까 너무 자기들도 기뻐서 봉헌예배 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헌금을 보낸 한국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가 가서 봉헌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희들도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이게 무슬림들이 예배당 가득이 모여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헌금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왜 왔냐, 또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청년들이 특별 공연을 준비를 해서 갔는데 연습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저는 더하죠.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저는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준비해 간 설교는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나 보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에 담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대상이 갑자기 무슬림이 된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적대감을 기독교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가 그분들이 만약에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전도사님과 교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 봉헌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간 이유가 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구나. 이 두려움이 사랑으로 내어 쫓기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뭘 전하라고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전하라는. 그래서 다시 원고를 손보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그들 앞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듣기에 느끼한 멘트긴 하지만 그게 그때의 제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게 하신 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사랑하신다. 무슬림 모자를 쓰고 온 그 남자분들 얼굴 표정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목사가 올라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근데 점점 얼굴이 다 풀어지더라. 그 예배당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무서워하던 전도사님이 여러분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 모자 쓴 무슬림들이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줄을 서서 기도해달라는. 예배 끝나고 우리는 그 교회 성도들의 집에 가서 민박을 하기로 했는데 무슬림들이 다 자기 집에 한 가정씩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무슬림 가정에 가서 그날 하룻밤을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 역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된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성찬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한 몸이 되셨음을 계속 우리에게 믿음이 다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이구나. 나는 성찬 받은 자야. 그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는데 주님 제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위에 내가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